통계자료는 중국의 도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한 2억 명 정도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여지고 있고, 2억 명이면 뭐, 타워시만 한 게 한 20개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분당만 한 게 한 4천 개 정도 더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지금 우리가 미래 도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이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기존의 도시의 기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주로 논의되는 게 도시 재생이나 신도시 개발, 그리고 또 친환경 도시, 스마트 시티,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주요 주제는 아마 이 스마트 시티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친환경 도시로 물론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과연 미래가 앞으로 뭐 유토피아적인 그런 도시가 될 것이냐, 이런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미래가 될 것이냐 하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기로에 등장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도시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딱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고, 사실 한 2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식체계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을 지금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그 스마트 스피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런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전부터 있었던 스피커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시킨 그런 상태인데요. 저는 그 이 스피커를 보면서 요거하고 똑같은 그 산 변화가 도시 공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피커라는 게 사실은 융합이라는 그 하나 키워드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공공공간, 그런 공공시설물들, 이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여러 가지 도시 시설들, 도시 공간들에도 똑같은 융합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핵심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 부분이 되겠죠.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부분이 아까 그 스피커에 결합된 기존에 있었던 거에 부가된 서비스라고 한다면, 도시에서도 도시 공간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본 건데요. 이게 그 한 3년 전에 그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건데, 우리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인간이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도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더 큰 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도시 문제들, 그거를 인공지능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도시를 그 공간적 플랫폼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결국엔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하고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하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좋아,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다 긁어보자라고 해서 긁어본 거고, 여섯 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연구자라든가 논문 쓰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이런 분류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자세히 보면
세계는 그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많이 봐왔던 겁니다. 여기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된 거랑 인바이러먼트랑 리빙 부분은 아마 이렇게 SH에 계신 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주로 환경 그 인프라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봐왔던, 근데 거기에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더 익혀진 그런 것들이에요. 뉴 이코노미랑 피플이랑 가버넌스 부분은 우리가 저는 이제 비공간적 요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공간적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해당되는 뭐 교육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많은 것들, 뭐 그런 요소들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해외에도 적용을 해보고 하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기술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라는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그걸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얘네들을 찾았을 수 있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복해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뉴시티, 아까 우리 이상호 교수님 도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저는 뉴시티가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저는 그 조금 만약에 더 보완이 된다면 사실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I 업체들, SI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도메인 날리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문제를 읽어내는 데 약점이 있는데, 도시의 문제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적합한 백본과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충분히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실제 사례들을 제가 앞으로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뭐 밀도에 대한 부분, 이동에 대한 부분, 시뮬레이션 기술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 또 뭐 실제로는 그 이런 새로운 교통 시스템들이 등장해서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그런 고민들도 위에 그 뉴욕 센트럴파크의 뭐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노만 포스터가 밑에 그리는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도시를 먼저 도로 다 닦고 철도가 넣어져야지 보호물자를 수송을 할 수가 있는 예전 담론이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 또 뭐 AI 같은 경우들도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뭐 발전 같은 도시,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 국가들이 스마트 시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 기술하고 도시와의 그런 관계들, 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도시의 문제들, 이런 담론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추가를 한 거라서 그 유인물 자료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약간 융합학문 같은 성격이거든요. 스마트 도시라는 게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들하고 이제 도시공학이라든가 인프라공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도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싱가포르 경영대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제가 느꼈던 거는 아시아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만큼 새로 도시를 만드는 대륙도 없고 사람이 많이 몰려나는 대륙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시 문제가 다른 대륙들보다 더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 기술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볼 테스트베드가 우리는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서구에서 주도해왔던 그런 도시 담론들을 아시아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하고 왔는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게 저희 학교에 만들어진 스마트 도시 모아 담론인데요. 제가 그 최근에 그 시흥에다가 그 지금 국가 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여하고 해서 연구한 몇 개의 사례들 중에서 약간 좀 써볼 수 있는 에세이에서 써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그 리빙랩 부분입니다. 아마 도시 재생할 때도 리빙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실험장 같이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이런 리빙랩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여기 시흥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환경, 에너지, 복지, 그러니까 시흥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시흥시인데요.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시흥에 있는 시민들이 동의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기 건강 정보가 어떤지를 다 동의를 해줘야지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리빙랩의 중요성들이 있고요. 교수님, 1분 안에 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동영상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셨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 스마트 어린이집인데요. 그 어린이집의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 어린이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누구랑 친한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시뮬레이션에서 그 데이터들을 집하고 어린이집의 공통 백본을 통해가지고 아까 KT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건 더 재밌는 사실 동영상인데 지금 시간상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애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심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시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쩔지 모르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이제 등장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라는 게 다양한 정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을 해외에 적용하는 게 쉽진 않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사우디에 뭐 스마트 시티 관련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우리랑 기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솔루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고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면 그 기술에 적합한 도시가 또 등장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의 것인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들, 그리고 기술과 도시의 관계, 그리고 도시 문제와 주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연결, 그 과정에서 SI 분야하고 우리 도메인 난리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 분야와의 융합,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